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기방송을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요. 뭐 일주일 동안 수집품들은 다그 쇼츠를 보시면 예,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수집품들을 또한주 동안 수집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그 한국의 주화 세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체를 했거든요. 해체한 예, 요거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체한 거에다가, 뭘 다시 넣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조폐공사 쇼핑몰에서요,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구매 못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가지고요,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분 소개시켜드려서 구매를 하셨는데요. 정말 그 민트 세트는 뭐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 받아보시면 알지만 진짜 그 감동 그 자체입니다. 미사용 동전으로 다살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트 세트를 구매하셔서 1원서부터 500원까지 전부 다 동전을 가지고 계시는 게, 미사용으로 갖고 계시는 게, 세트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참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각각 구매한다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도 민트 세트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트 세트는 뭐 2001년서부터 모으시면 되고요. 그 이전 거는 사실 가격이 높지만, 해외 증정용이라든가 뭐 우리 실생활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까지 모으신다 그러면 정말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진짜 마니아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2001년도 지금 한 50만 정도 하니까 2001년서부터 지금까지 모으시는 것도 아마 지금 시작하시면 굉장히 예, 벅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벅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수집하라 그러면 아마 2001년까지 못갈것 같아요.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씩 나오는 것도 사면 또 이것저것 부대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요. 예, 이제 옛날서부터 모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예, 그래도 24, 23, 요렇게, 22, 21년. 21년이 좀 비싸고요. 20년, 19년 좀 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싼거 위주로 해서 이제 점점 채워 가신다면 아마 그래도 완주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트 세트를요, 지금 올해는 좀 많이 구했습니다. 가족분 거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족분 한번더 하잖아요. 그래서 10개, 10개,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이 또 예, 10개 해가지고 30개. 또 다른 거는 제가 10개씩 모으잖아요. 연도당 10개씩 모으는데요. 아, 2001년서부터 10개 있는 건 아니고요. 2001, 2002, 2003, 2004까지는 10개가 없습니다. 2005년서부터 10개씩 해서 모았고요. 근데 이제 30개 모았으니까 좀 오버한 거죠. 30개 중에 2개는 또 미국 수집하시는 분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28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먼저 그 1원이요. 예, 5원 이렇게 만져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낱개로 민트 세트를 까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미사용이던 사용되던 그 시리즈로 쭉 맞추는데 맨 끝에 하나씩 빠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23년은 2023년 그다음 10원짜리는 계속 그 관봉이 풀려가지고 제가 이제 좀 채워 넣었는데 24년은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요렇게 그 있는 거를 해체해서 만약에 이게 꽂으신다면 계속 쭉 일렬로 이제 모은 게된 거죠. 500원은 19년도까지 롤이 나왔고 20, 21, 22, 23.
예, 네 개가 안 나왔네요. 빈칸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예, 지금 해체했으니까 이거 끼면은 이제 2024년 다시 끼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민체 해체하시는 분들이 가끔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해봤고,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요번에는 굉장히 쉽게 열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쉽게 했습니다. 해체한 거에는 초년도 동전을 넣습니다. 66년도 1원, 66년도 5원, 66년도 10원, 그다음에 1970년 50원, 1970년 100원, 그다음에 1982년 500원. 다 사용제고요. 상태 좋은 걸 이제 뽑아서 넣고 가격이 이제 대충 예, 요게 이제 25,000원, 3만 원, 예, 4만 5만 원, 한 6만 원 미만이 되겠네요. 예, 비싸긴 하죠. 초년도 동전이 1원, 5원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500원하고. 나머지는 다 가격이 싸요. 이렇게 두고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건다 맞는데요. 이제 여기 10원 들어간 자리가 워낙 작아서요. 약간 이렇게 팠습니다. 요거 같이 보관하면, 예, 요거랑 같이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앨범에 껴놓거나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민트 해체품이라고 써놨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가끔 파실 때 민트에서 나온 겁니다 하고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반 사용 롤주하고 민트에서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관봉에서 나온 거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좀 예,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민트 해체품이라고 해서 예, 적어 놓으시면 예, 좀더그 동전의 출처에 대해서 좀더잘예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단촐하게 보였는데요.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전철 카드도 다른 동전도 했고 지폐도 모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수집품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계속 어떻게 모아야 되나 싶긴 한데요. 그래도 예, 수집을 예,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끝까지 좋은 공간을 좀더 확보하면서 예, 수집을 좀 예,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일 것 같습니다.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수집품 공간이 없으시고 그걸 다시 또 파시거나 아니면은 또 팔아가지고 이제 더 다른 수집품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항상 수집은 정리 그리고 예, 공간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고민을 좀 나눠봤고요. 오늘은 2024년 주화에 대해서 예, 민트 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